혜정우 씨가 앞쪽에서 포토타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이병헌 씨는 네, 뒤쪽에서 팬 여러분들과 또 셀카를 촬영 중이십니다. 아, 이분들이 정말 지금 팬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영화 백두산, 그리고 무대 앞쪽, 그리고 뒤쪽에서는 우리 전혜진 씨, 배수지 씨, 그리고 이병헌 씨가 정말 지금 열심히 팬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또 모셔보고요. 자, 이병헌 씨가 이제 무대 앞쪽에서, 그리고 전혜진 씨가 무대 뒤쪽에서 포토타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백두산을 또 응원해주시는 많은 기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 예, 이 레드카펫 보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들 잠시 무대 위에 올라와 주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김병사 감독님이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멋집니다. 자, 이제 여섯 분 뒤를 돌아서 오늘 와주신 우리 예비 관객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볼게요. 뒤를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앞쪽을 봐주시고요. 무대를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 다시 뒤를 돌아주신 거라. 어머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팽아! 아, 잠깐만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펜수영이 다시 왔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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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 뒤를 돌아주시겠어요, 우리 배우님? 저, 잠깐만요. 네. 저거. 중요한 걸 안 하고 갔어요. 예, 뭘 안 한 겁니까, 팽수요원? 내가 그 파이팅을 안 했어요. 파이팅을 안 했구나. 파이팅 해야 돼.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이거? 아니, 그러면 우리 팽수요원 어디까지 가다가 다시 온 거예요? 저기 멀리 갔다 왔어요. 아유, 어떡해요. 근데 이건 솔직히 짜여진 각본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자, 팽수요원. 예. 우리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화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화이팅 외쳐봐야죠?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백두산 화이팅 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까? 응? 좋습니까? 네네. 그럼 여러분도 좋습니까? 네. 과연 하나, 둘, 셋 하면 백두산 화이팅 시작. 하나, 둘, 셋. 백두산 화이팅. 와. 서주시겠어요? 자, 예고군. 자, 우리 거기 앉아서 좀 네, 앞좌석으로 팽아 한번 팽아 하면서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 자, 좋습니다. 제가 이번엔 하나 둘 셋 외칠게요. 네. 자, 우리 전혜진 씨가 안 보여서. 자, 하나 둘 셋 백두산 화이팅. 팽아. 아,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 펜수 요원이 이렇게 또 다시 돌아왔으니까 몇 가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 마음껏 물어봐도 돼요? 아, 좋습니다. 우리 그 펭수 씨, 아, 우리 펭수 이렇게, 예, 펭수 좀, 아, 여기 보이게 고마워요. 자, 일단 궁금한 게, 예, 이제 백두산이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 그렇죠? 예, 지금 개봉을 앞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영화가 백두산인데. 어,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우리 펭수 요원의 만남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아, 좋습니다. 대세와 대세들의 만남인데요. 그쵸? 자, 그러면 인기 폭발 대작전, 인기 대폭발 작전 함께 했잖아요. 어, 맞습니다. 네, 함께 하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백두산 한국을 넘어 남극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두말하는 잔소리예요. 백두산 대박! 어, 이상하게 펭수 요원이 얘기를 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네, 진짜 대박 날 거예요. 대박! 아, 대박! 네. 한 번 더 크게 외쳐주세요. 백두산! 다 같이 대박! 하나, 둘, 셋! 대박! 대박! 어, 완벽하게. 아, 좋아요, 좋아요.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이 백두산이 12세 이상 관람가잖아요. 네. 근데 펭수 요원이 올해 10살이라서. 어, 맞아요. 어, 혼자서는 못 보고 누구랑 같이 봐야 되는데. 어, 맞습니다. 누구랑 같이 볼 거예요? 저 박재영. 박재영 매니저랑. 아, 매니저. 매니저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일산에서 지금 그 회사에 있어요. 아, 일산에. 네. 김명중 사장님이랑 같이 있군요. 아, 김명중.
생명이랑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펭수 요원. 일단 우리 배우분들이 펭수 요원과의 만남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병헌 씨, 오늘 대폭발 작전을 함께하고 오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전 지금까지 하정우 씨가 제일 순발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펭수의 순발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셨군요. 정말 많이 웃다 왔어요. 펭수 너무 기뻐서 지금 키가 커졌어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자, 그런가 하면 하정우 씨. 네. 자, 제작부고에서 펭수와의 만남을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 드디어 만났는데 부모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큰일 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기념사진도 촬영을 해서 일단 크게 인화를 해서 부모님 댁에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하정우 부모님 감사합니다. 잘 받으세요. 하정우 씨 부모님께 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예의 바른 10살 펭수 요원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하정우 씨는 별명 장인으로 유명한데 우리 펭수 요원한테도 별명 하나 붙여주면 어떨까요? 일단 펭수의 그 이름이 워낙 강력해서 그거를 이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남극팽에 빼어낼 수. 그렇죠. 이길 수가 없다. 네. 펭수는 펭수 그 자체다. 그렇죠. 펭수는 펭수다. 펭수는 펭수다. 팽팽.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혜진 씨. 지금 주인분들이 오늘 펭수 만난다 그러니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특히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아이들은 뭐 당연히 요즘에 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르신분들도 다 사진 한 장 찍어오라고 명함 하나 받아오라고. 명함! 저기 펭수 요원 오늘 명함 많이 갖고 왔어요? 아, 그거 제가 싹 돌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EBS 연습생, 예, 우주 대스타 펭수입니다. 자, 배수지 씨. 네. 펭수가 특히 20, 30대, 뭐 40대, 50대까지도 그렇지만 네. 정말 직장인들의 뽀로로라고 불릴 정도로 요즘 대세 중에 대세인데 원래 알고 있었나요, 펭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슈퍼스타니까. 그렇죠. 오늘 만났는데 어때요? 실물이 훨씬 예뻐요. 귀여워요. 미국 춤 들어간 거예요, 미국 춤? 아, 좋습니다. 지금 너무나 신나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펭수는 10살로 이제는 귀가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집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번엔 또 새 집도 지었기 때문에 빨리 펭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펭수! 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 백두산 배우분들, 감독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끝인사로. 일단은 이렇게 정말 재밌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 백두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멋졌어요. 우리 펭수 정말 고맙고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단체 사진을 뒤로 돌아서 한번 찍어볼게요.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좋아요. 자,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펭수와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두 분의 감독님 가까이 조금만 서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와, 대세와 대세의 만남. 자, 여러분 플래카드를 모두 올려주시고요. 주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찍고요. 우리 팽하르라고 있는 펭수인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펭수하면 또 스웩이죠. 스웩 넘치게 포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